주제는요? 예,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. 파경과 이별의 원인, 바람길을 고치라. 네. 자, 먼저 그 바람길에 관한 낭만파의 경험 퀴즈를 저희가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. 우리 박사님들이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문제 주세요. 바쁜 추억들이 많네. 다음 중 낭만파가 겪었던 바람의 추억이 아닌 것은? 1번 조정치. 낭만파 조정치는 정인과 교제 중에 어린 퀸카의 고백을 받아 흔들렸다. 아, 흔들릴 수 있어. 아, 2번 조재석. 나는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3자 대면까지 해봤다. 3자 대면. 3번 강지섭은 단 한 번의 바람을 핀 적이 없다. 정답 3번. 3번. 정답 3번. 내가 3자까지 성공하는 걸 겠어. 4번 홍경민. 낭만파 홍경민은 나를 속인 여자친구의 바람 현장을 목격하고 그 길로 헤어졌다. 오, 저 세네요. 1번이다, 1번. 자, 이 중에서 1번. 바람의 1번. 추억이 아닌가. 자, 그래서 이게 공부 시험치 항상 하는 게 있거든. 속옷법, 속옷법. 그래, 추론해보세요. 하나씩 빼야 되는데. 제가 하나 뺄게, 저는 네. 하나 빼겠습니다. 하나 빼요, 그래, 하나씩 빼봐. 조정치는 킹카의 고백을 받아. 네. 저분 보면 조금 왕자 같은 그런 느낌, 경찰 아니라 그런 게 좀 있어요. 본인이 봐서 킹카긴 한데, 킹카 아닌 사람. 근데 어쨌든 근데 사실이다. 노멀 펄슨. 네. 그래서 1번은 초고해도 될 것 같아요. 확실한 게, 네. 조정치 씨 지금 방송이라서 저렇게 입고 계시지만 평소에 보면 정말 걸레를 입고 계시거든요. 자, 1번은. 자, 저는 3번 제기요. 3번 제기요? 네, 왜냐면, 그러니까 젠틀맨이라고 그랬잖아요. 저런 분들은 남들 눈 때문에 일단은 보이는 바람은 헤어지고 동시에 나갑니다. 두 번째는 헤어지고. 방송적인 이미지 때문에도 바람 핀 적이 있는데 없다고 말은 못하겠어요. 당연하지. 지금 이런 얘기 뭐합니까? 바람 핀 적이. 그럼 2번은 4번이라는 거죠? 무슨 말이야? 진짜 현실적이시다. 조정치는 삼자대면을 할 만한 성격인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면 정확하게 삼자대면을 하자라고. 본인이 무조건 좋겠어요. 드라이브 결국 4번이네.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자자자 결정하세요. 아, 이건 홍경민 하나. 난 1번 안 했죠. 둘. 아, 1번은 두 사람 뭐가 되노. 아니 뭘 뭐가 돼요? 받았는데 거절한 거지. 아, 저는 1번. 자, 1번 1번 가. 하나 둘 셋. 1번. 1번. 정답은요? 2번입니다. 아~ 아니, 남자들은 할 일이 없지. 그런 적은 있어요, 남자가. 그런 성격이 못 되는 거예요? 아니면은 뭐예요? 아,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해요. 왜? 할 것 같은데. 아니, 바람 왜 피냐고. 근데 그 여자친구를 굳이 왜 만나? 여자들 그런 게 있잖아요. 바람 핀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해보고 싶은. 궁금해요. 나보다. 그쵸. 잘났는지. 효성양, 이거 가상인데 만약에 또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이쁘고 괜찮았으면 좋겠어요? 아니면 뭐 아니었으면 좋겠더라는 거예요? 못생겼으면 좋겠어. 근데 있잖아요, 혹시 막상 못생겨서 나보다 못생기고 못나면 더 화나. 더 화나? 그래. 아, 그렇지, 더 화나지. 아, 더 화나. 나보다 못생긴 여자한테 넘어간 게 더 화나. 그냥 그런 느낌이래. 재만나려고 나를 찾... 나, 그렇지. 나를 아, 그런 내가 쟤보다 못해?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네. 바람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? 네. 나 참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은 그냥 친구처럼 지냈다고 하는데요. 이 부부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바람의 기준은요. 내 배우자, 내 짝이 인정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내용이면 다 바람이다. 그래, 뭐 이메일 주고받은 거, 문자 주고받은 거. 굳이 이성이 아니더라도. 결론은 그 사람 내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돼요. 아. 너 이 옥식으로 힘들 수 있느냐?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아, 더 안 가는 게 옳죠. 아, 박 박사님, 법적으로는 어때요? 성관계죠. 아, 아, 그래요? 뭐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? 네. 아니, 근데 성관계죠. 문자 있잖아요. 문자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뭐 지속적인 나중에, 문자. 예, 플러스 알파지. 근데 그 문자 지우면 안 되겠네요. 나중에 해놨다가 이혼해서 써먹어야죠. 아, 그럼요. 다 녹음해놓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.